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442장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을 양이라고 한다면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백성은 반드시 주님이라는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 문을 통과한 자만이 생명의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꾼과 달리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줍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순종해야 합니다. 목자와 양은 삶을 함께하는 관계입니다.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양한 마리 한 마리의 성격과 특징, 외양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본능적으로 알기에 목소리가 들리면 그 소리를 따라갑니다. 부름받은 양은 목자를 절대로 앞서가지 않고 그 음성을 쫓아갑니다. 목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음성이 들릴 때는 피해 도망갑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에 가장 알맞은 시간에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본성은 양과 같아서 바른 길로 가려면 목자이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 마음의 길을 먼저 열어야 합니다.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마음을 모아 경청해야 합니다. 말씀을 깨달으면 우리는 즉시 온전하고 기쁘게 주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양같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반면 자기 이익을 위하여 일하는 사꾼은 양을 위해서 그 어떤 희생도 하지 않습니다.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해치는 것을 목격해도 사꾼은 자기 안위에만 관심합니다.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자신의 양을 지키고 보호하는 목자와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의 생명은 더 온전해졌습니다. 이리와 같은 세상 속에서 사는 우리에게 생명의 기쁨과 감사가 있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에 싸워주고 보호해 주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 우리는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줄 수도 없는 생명의 풍성함을 언제까지나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지키시는 참된 목자이심을 믿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셋째, 한 목자의 한 무리로 살아야 합니다. 아직도 주님의 양무리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도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목자이신 주님을 쫓아간다는 것은 남은 사명의 자리까지 따라간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빼앗는 것이 아니고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이고 사랑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남은 사명을 이루어야 합니다. 주님은 흩어진 양을 모으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목자의 모습으로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의 속하지 못한 양들을 위해 자원하는 마음으로 풍성한 생명을 나누어야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풍성한 생명으로 나오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사랑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깊은 사귐을 누리게 하심으로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늘 깨어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